그 최적화 시키는 거, 그거 좀. 그거를 제일 앞에다 놓지. 응. 저를 좀 잘 맞추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렇게 막 볼록하게 나와서요? 그런가? 화면이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서 온 것 같다. 제목은 불비 달지 말고 브랜드 커뮤니티. 불비를 달아야지 않겠어요? 계속 달지 말는 건데. 불비와 브랜드 커뮤니티가 두 개가. 계속 가지나요? 가면서. 아니 불비. 이 링크다운 불비에 네. 많지가 않잖아. 아, 불비 해놓고 브랜드 커뮤니티도 이제 할게요. 올릴게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십시다. 그래서 오늘 뭐죠? 뭐냐고? 불비 방향. 불비? 앞으로. 앞으로의 계획 뭐라고 그랬지?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그 저기 뉴스 코딩 불비가 뭐죠? 불비인가요? SNS 이렇게 불비 아니 한 그것도 이긴 있는데 SNS 영어 SNS 그 다음에 하이텀 빼기 빼기? 응 그다 비즈니스 비즈니스요? 한글로 이거가요? 응응응 오케이 링크 나우에 내가 내 일처는 그 링크 나온 내에서 내 일주는 불비에 초대를 해요, 다. 네. 물론 그들이 안 들어온 거지. 내가 초대를 안 하진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내가 링크 나온 일주원이 더 안 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나는 저 준호님이 불비에 초대합니다를 준호님의 일주원에게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고. 네, 그건 함께 하고요. 우선, 공지, 이벤트. 이벤트를 그러면은 이벤트가 지금 링크나우에 되고 있잖아요. 링크나우하고 달리 안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이제 주선님이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스북 하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 트위터도 링크나우 할 때 트위터는 트위터에서 오프라인 모임 할 수 있어요. 트위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로 불비 모임하고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티하고 두 개 다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온오프 메시지 뉴스에도 공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벤트는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 블로그 포스팅도 이벤트 공지를 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했다, 어저께. 그래서 이벤트 할 때도 이제 링크나우, 페이스북, 트위터인데 트위터에도 요거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 요거를 하면 공유해가지고, 공유해서
VB와 브랜드 커뮤니티. VB하고 브랜드 커뮤니티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해보니까? 그리고 또 뭐죠? 또 있잖아요. 여성. 여성? 그건 뭐.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거죠? 아, 내가 빠졌으니 누가 못 관리하지. 근데 거기 관리자로서 다 돼 있어. 여성, 뭐죠? 창업 SNS 타기? 그거? 창업인가요? 응. 창업 SNS 타기인가요? 그거 없죠? 또 있나요? 긴가? 페이스북에는 뭐 그거지 뭐. 그리고 뭐 근데 링크나우도 마찬가지잖아. 링크나우도 두 개지. 네, 링크나우도 마찬가지로 VB.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브랜드 커뮤니티. 이렇게인가 두 개인가 여기도? 다 있지 뭐 다. 또 뭐가 있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루는 분리해서 하고 하루는 뭐 브랜드 커뮤니티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1층이 있고 1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 걸 하고 여기서 누니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신청을 해주고 누님이 여기서 그냥 신청해주고 1층에 1층에? 네. 아 내가 브랜드 커뮤니티 가서 그 회원들을 1층을 신청을 해라? 1층이 아니고 초대. 초대? 네. 뭐 VB 초대를? 네. VB 초대가 아니고 그 우리 공지 하는 거. 공지? 네. 지금 그룹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룹이 29K는 뭐 지금 뭐 그렇고 지금 VB하고 VB하고 그렇죠. 거의 안 하니까 VB 두 개 요거고 또 없죠. 69명이고 우리는 VB가 근데 저는 이제 하면서 그 지금 1천이 거의 한 1,000명이 넘거든요.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VB 자체가 안 커서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해서 성장을 안 해서 이 고린이 정치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시던 분들에게만 의지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저기 안 오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랄까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계속 그 새 사람은 계속 이렇게 저기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 내용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위주로 할 건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카페도 좀 카페 마케팅도 좀 우리가 우리 옛날에 그 마인드 해놨던 거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넣을 거 넣고를 해볼까요? 여기 있죠. 이제 오케이 마인드 42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튜닝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튜닝, 컴퓨터 튜닝. 이건가? 소소홈 기초 가이드?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열어봐야 알겠는데? 이거 같은데? 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 내용에서 여기서 튜닝하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개선하기 그리고 튜닝 튜닝 요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리고 크롬 쪽으로 활용하기 크롬 크롬 이제 크롬 했는데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크롬은 크롬 쪽을 하면은 북마크 멀티 계정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뉴스트림 주소가 어떻게 되죠? 뉴스트림 주소가 여기죠. 뉴스트림TV의 브랜드 커뮤니티. 이거 제가 지금 그거 그 주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에 제가 공유해놓을게요. 브랜드 커뮤니티에다 놓고 이거 내보니까 그리고 글비 이렇게 올려놨고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브랜드 커뮤니티하고 아 근데 페이스북 못하는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해가지고 브랜드에다 올려놓을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 안 돼요. 제가 정할 거에 테더링? 그거가 인사이드로 안 잡히는 건가? 아니 이제 뭐 대기 중이라고 하면 또 잡히긴 잡힌 거예요? 이게 인터넷이 오픈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등록이거든요. 지금 이걸로 되어 있었죠. 이거 여기 아니고 다른 거예요. 보면은 여기 인사이드 있죠. 이걸로 이제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학교는 이제 어제 진짜 이게 다른 거 써버리는 거구나 이제. 회사 오실 때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되신 거예요. 이상하게 좀 많이 된다고 지금 했어요.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없애는 방법 없나요? 이거요? 저놈은 그러면 시작하려고 그러면 있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다른 게 이거 이제 주시면 되겠지.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된다는 거죠? 맞죠? 거기요.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스타트라는 게 뜨는데 그게 지금 걔가 엄청나게 지금 불편하게 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주고 그거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탭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럼 무조건 감촉이 있어. 그죠? 그럼 감촉이 있어. 이렇게 해주세요.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 내선하기 튜닝하고 주방봉. 튜닝하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위에다가 아이덴티티 프로필 이렇게. 진짜 써봐요. 또 필요한 그것도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 근데 하도 해서 그런 거. 뭐, 그러니까 하루에 절반 정도? 아니, 뭐, 하루 정도도 모자라요. 하루 정도도 모자란다고? 그냥 한 지금 제가 해도 되는가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프로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프로필을 옛날에 예전에 처음에 채울 때 네. 그때 해놓고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그동안에 뭐 또 일어났으니까 뭐 저것도 딱 넣어줄려야 되는데 안 하거든. 이렇게 해놓고 예전에 요거 이제 북마크 하는 부분하고 한키 부분도 할까요? 한키는 너무 뭐랄까 국한되지 않아요? 한쪽으로? 아니요, 저는 되게 좋은데 한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그걸 쓰실 때 안 쓰세요? 난 요즘은 안 써. 안 쓰시죠? 네. 안 쓰시죠? 왜 안 쓰시지? 이렇게 좋아. 그거 있지. 말하면 그거 얼마나 유용한지를 네.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유용한지만 알면 어떻게든지 뭐. 근데 그 몇 번만 실제로 써보면 예를 들어 한 시간 한 시간 막 진짜. 네. 그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한 시간 동안 한 키만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 이게 이래서 좋은구나 하면,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다. 뭐, 그러면 최소한도 그거. 그 한 시간 동안 실제로 체험을 하고 나면, 아, 그럼 다른 거하고 훨씬 간단하니까 그때부터 쓰게 됐다라는 게, 실제로 체험하게해주는 이게 저거다, 한 키 같은 경우에. 한 키 깔게 해놓고, 보는 대로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얼마만큼 사용처가 있느냐.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 이 업을 하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데 강의하시잖아요. 예. 강의하시잖아요. 예. 그분들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내가 쭉 써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제일 편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한데, 지금 정작, 우리 입장 그게 별로, 그게 왜 편한데, 못한 게 편한데, 지금 그거라는 게 안 해봤기 때문인 거거든. 그렇지, 안 해봤어요. 새로운 무엇 또 지금 학습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걸 이용하려면. 네, 네. 그러니까 그 학습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네. 그래서 먹게 되거든. 그러면 좀 이렇게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없어도 다른 용처를 또 찾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분야가 됐든, 기초를 확실하게 가르쳐서 체험하게끔 해놔야 기초를 언제든 써볼 수 있을 정도. 네. 그러면 그때에서 응용을 다음에야 해주거든요. 응용하는 거는 우리 지금 제가 그동안 SNS 쪽 다녀보면 기초부터 응용까지 한꺼번에 다 가르쳐버려. 맞아요. 그러시니 그거예요 바로. 지금 정작 기초를 지금 제대로 안 잡혔는데 응용까지 가르쳐주면 그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줘가서 써먹게 해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실험하자 해서 이제 응용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에 기초와 응용을 다 해줬더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네. 차이를 두고 시간이 필요하거든, 시간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 끝까지 하려면 그냥 6개월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기간이 기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하는 얘기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대리가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다 보면 계속 그 빠르잖아요. 계속 운영 들어가고 하니까 컴퓨터 도전하기 천일이다 이거 하면은 확실하게 이거를 마스터하고서 넘어가려고요. 그렇죠. 마스터하고 네. 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저런 케이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보겠군.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와서 한 주가 해주실 분이 난 뭘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모르는 모르고 해줬는데 다음에는 내가 그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건 요런 문제에서 지금 요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하면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저렇게 큰 좋은 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도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따라가다 보니 만들자고요. 물론이에요. 만들자고 틀어내고 춤이 좋고 바라고 나가는 앞이 컴퓨터 구성 잡는 거 스마트폰 생각이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자고요. 하나씩 조금 더 고아야 되죠. 얘기하니까 공부하게 되니까 아이덴티티도 프로페셔널이지만은 이걸 세부적 하면 되게 많아요. 다 못해요. 하루에 2시간 동안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이렇게? 뭐 링크나우 이렇게? 네. 페이스북 트위터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뭐가 있죠? 블로그 뭐가 있죠? 구글? 아 구글이구나. 그네. 그치. 그 구글도 좀 구글이 제일 구글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 저기 위에 좋을 정도 하고 구글 그리고 뭐 있잖아요 슬라이드 쉐어 슬라이드 쉐어? 네 슬라이드 쉐어도 일반적인 나는 그거를 좀 약간 나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SNS 강사들이 그 아주까지 쓰는 네. 그 사람들이 쓰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그냥 네. 현업에 계시는 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한경선 선생님 매딩 뭐 어? 그런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핫센터 이세경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꼭 필요하게 컴팩트하게 가지고서 쓸 그런 바운더리를 정해서 예를 들어 스마트 쉐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하나? 네. 사용 같은 거 찾을 때 그래요? 이런 거 필요하면 해요. 필요하죠. 보면은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내가 자료를 그 소셜을 찾아야 돼요. 소셜에 대한 내용을 소셜 네트워크 워크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검색하면 나오죠.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들이 그리고 이거를 자료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를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올려놓게 되면 내가 이거를 사람들하고 강의를 할 때 안 가져가더라도 여기서 다 찾아가져갈 수가 있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도 근데 다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되게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저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면 알면 좋은데 네. 그럼 거기서 또 그냥 그럴까봐 걱정이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하는 게 많았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슬라이드 쉐어 같은 경우에 저게 주사용 목적 그 아닌자 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을 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에서 만든 거 바로 용도가 이거라 슬라이드 쉐어라는 분 있지? 저도 좀 그것도서 모르는 거야. 그것도서 모르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그 슬라이드 종류 그 누가 만든 거 보고 싶은데 그것 또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그런 용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밖에 누가 뭐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것도 뭐 갖다 쓸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오는 건지 뭐 그런 것이 의미가 확실하게 와 닿아야 슬라이드 쉐어란 이런 거 이런 거에 필요한 툴이다.
그럼 용도부터 알려줘야, 아, 그럼 아니, 나 저걸 안, 내가 꼭 필요한 거니까, 오케이. 나 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그럼 모르면 더 배우려면 할 텐데, 그냥 다,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알고 좀, 저거 틀렸다. 스나이드쇼를 프로필에 채운다라고 할 때, 스나이드에 대한 내용을, 이걸 왜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채우는 걸 어떻게 채우는 거에 대한 방법적인 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주면 되죠. 용도라든지, 왜 사용하는지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좋다라든지 그 사람 먼저 제시를 주고 그 사람 받는 사람들이 이제 아 나는 필요해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한 파트씩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기선하기 키우민주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에는 제가 하나 하고 내가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보통 한 2주, 2회차씩 잡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사용 용도. 그러니까 뭐 누군 필요하고 누군 안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용도. 그래서 이제 그걸 시험해보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회차에 되면, 이렇게 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냥 저거 다 했단 개념으로 그냥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채우는 것보다, 제가 기초하고 응용, 말하면 어디 사용을 실제 써보기, 예를 들어 실제 써보기를 기초를 확실하게 다 줘놓고, 이제, 그러면 과연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부분을, 다 해석 못하고요. 링크나우 하나, 페이스북 하나, 트위터 하나, 신년넷 하나, 구글 하나, 블로그 하나, 수야되세요 하나,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그래야지 더. 그렇지. 그걸 하면서, 직접 하면서. 근데 그 바로 저걸요. 만약에 하나를 확실하게 하고 나잖아. 그러면 다른 것도 하려면 얼른 채워줘. 전혀 모르는 거니까 기본에 대해 있으면 나머지를 얼른 치료 받아들인다고. 기본이 안 되시면. 이제 최초에 뭘 할 때 확실하게 깊이 있게 해주고 나면 그죠? 아 이게 왜 있는 거지? 그 프로필을 채워야 하는지 그걸 확실히 하려면 아 이거 딩기나만 이런 목적을 이렇게 채워야 돼. 그러면 그거 맞는 컨텐츠 다 기본을 따라만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좋겠어요. 기간이 그러냐 그걸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기간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같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양면 그동안 진행 내용은 오늘 배우고 싶은 거 먹고 그랬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2시간 배정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컨텐츠는 1시간이면 다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그 기초를 하는데 근데 어떤 건 1시간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럼 그거는 이제 1시간 반을 안 되든지 그러면서 다른 분들 오늘 혹시 내가 지나간 건지 뭐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기 요거도 밝혀달라. 그냥 이렇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계속 사용 목적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컴퓨터 계산하기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이거를 우선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해요. 이 내용을 한 시간 동안 블로그 컨텐츠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겠죠. 과제로 주던지 아니면 과제로 주면 지적을 안 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반응할 수 있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개를 배운다기보다 2개, 3개를 확실하게 배우는 걸로 그 방법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포스트에서 간단하게 이제 표출 내용이 이제 이게 되는 거겠죠. 포스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니까 그거를 리스트 쫙 작성해서 사실 선생님도 그거를 처음에 가르쳐서 그렇게
근데 이제 제대로 실천이 안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수호에 이제 이북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거 정리해가지고. 네. 실천이 우선 시도가 중요하니까. 네. 네. 시도 해준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불기가 원래 그런, 그 처음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준을 갖고자 하자고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씩 진짜 확실하게 좀 알아가고 요거 안 다음에 지금 요 송별되는 거죠. 컴퓨터 한 다음에 이제 크롬 설치하고 크롬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제 한 키 알아야 되고 이제 아이덴티티에서 하나씩 링크나우, 페이스북, 트위터, 신년에 구글, 블로그 스라드쉐어, 뭐 카쿠, 뭐 마인드맵, 오케이 마인드맵 이런 부분을 하나씩 배워가자고요. 그게 낫겠죠. 지금 그러니까 목차가 정해졌네요. 어느 정도 목차. 근데 이게 네 그렇죠. 첫 번째 첫날 할 거 벌써 당일 와가지고 오늘 뭐 할까 오늘 이거 할까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순차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정리한 아이덴티티 부분에 아이덴티티 부분을 프로필 채우는 거 플러스 뭐 고립가입 하는 거 뭐 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세부적으로 또 나눠서 할 거예요. 링크 나오다 하면은 프로필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프로필 채우는 거 시간이 된다면 그것까지 만드는 것까지 하는 거고 링크나 그러면 또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짓 있음, 우리 그 회원들이 활동하잖아요, 지금. 네.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작은 이제 제 2단계 발행이라고 보고, 이제 어떤 그 협의체를 하나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 협의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꼭 뭐, 요런 그 SNS를 연계시켜서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어떤 그, 뭔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협치 구성을 하는 거지 같이 이름자로 정해가지고 불비 모임이라는 안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계획을 하나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안전창업 그런 것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션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 계획을 세우는 거야. 지금 이용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 새로 시작했냐면 불비가 저지 불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요번 이제 우리 이제 이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저기다 예를 들어 뭐 안전 창업이었던 그 다른 뭐가 됐든 이제 전 지난번에 안전 창업에 대해서 얼른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절실하게 지금 창업을 많이 생각하는 건 먼저 일자리 잡기가 힘들어서 지금 창업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창업을 위한 예를 들어 불비 모임이라는 안전 창업을 위한 SNS 별기라든지 뭐 이제 불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을 그리자. 불비에 뭘 하고자 하는 거. 그 하나 요걸 하려면 불비가 하면 되겠구나. 그게 있으면 이렇게 안전 창업을 위한 SNS 별기 뭐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타이틀이 되고 그 안에 이런 뭐 그런 걸 받아가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불비라고 있는 제목 있잖아요. 네. 그 불비의 소재목을 아 밑에 깔리듯이 그게 저 아니면 저기 저 불비 그 여기다가 불비 밑에나 위에다 뭐 작은 것이고 예를 들어 목표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전 창업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안전 창업. 창업이라는 내용이 그 한 건 뭐라 그래요? 히터리? 그 꼬리 중에 지금 만만한 게 이북이에요. 사실은 다른 데서 이북 하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나춘원님. 나춘원님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굴러가는 이 스토리를 이제 이북에다 담는 그런 저기가 실천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전 창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더라도 사실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내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 창업이라면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 구체적인 게 나와도 되는데 안전 창업이라는 명제로 해놓고 큰 제목이 정해져야 속이 나오잖아요. 큰 제목을 우리가 만약에 안전 창업이라고 했던다면 그 안전 창업은 뭐냐 창업 그러면 이제 창업이란 그러면 자본도 필요하고 개인의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특허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분야로 나누면 아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분비해서 해줄 수 있는 이거라 그러면 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로 SNS를 활용을 통한 안전창업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전창업이라는 개념을 그것은 어떻게 안전창업이 되는 거야 기왕이면 적은 돈을 적은 돈 또는 무언가 없이 내가 창업하는데 이 SNS를 적극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이런저런 이제 이걸 알아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거를 아직 무슨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좀 전에 그 오케이 말씀에 그걸 하면 되고 그렇죠 그걸 하면 되고 더 미리 창업하다가 안전창업을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떡님 선생님 말씀을 거기다 넣자면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결과물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이제 안전창업이라는 것은 그 큰 틀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 뭐를 바로 어떤 것을 목표로 소제목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나간다가 아니라 일단 큰 틀을 해놓고 나가면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SNS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SNS를 꼭 보고만 가지고 뭘 가서 강사를 강의를 하고 수익을 창출을 하고 힘들어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단을 쓰는 거예요, 수단.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을 쓰이지. 그렇죠. 수단을 수단이지. 아, SNS라는 SNS 창업을 알다는 거지. 지금은 이미 SNS 강의에서 모으는 수량은 이제 곧 없어진다고요. 맞아요. 그건 이미 포함상품이 아니고. SNS를 팔 수는 없어요. 그 자체를 팔 수는 없다고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싫어하면서 학습을. 시키면서 그 이용하게 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일종의 말하는 기여하는 편이죠 말한 우리가 기여하는 의미에서 지금 안전창업 그러면 이제 요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SNS를 활용하는 거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 수단 뭐라고요 수단에 공략을 했는데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또 영원한 요소가 있는데 아 근데 왜 그러면 요 부분도 신경 쓰셔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해줄 일은 아니야 그럼 답을 어디 가서 찾아내든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봐라 이건 거기까지 근데 지금 안전창업이라는 그 개념 자체 그러다 보면 아 창업은 창업하는데 돈 없이 기왕은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사업을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지출이 없는 걸로. 지출 없는 창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 돈 없이.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거 가지고 가 그거로 비용 처리하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나 안 가진 현재 세상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건 한 번도 없다 그런다고 사업자라는 분들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다들 이끄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 그 수완이 있는 사람들 정말 가끔 투자하네요 이제 아이들을 수시로 회의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이걸 병행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걸 자꾸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래서 아이디어 이런 그 티타임 하면서 아이디어 이렇게 내놓다 보면 뭐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같이 무엇을 하자는 이제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꼭 지금 뭐 그걸 사업처럼? 예, 그거를 어떤 거 지금 넣고 시작하자는 건 아니고 같은 우리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공동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안전 창업도 개인이 될 수 있지만 이 협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지. 제가, 제가 이해한 바는,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 압구정이 그,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그 매주 토요일에 기초 액션, 그 액션이 지금 저기 스마트 강사조합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지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우리도 여기 내에서 협의체가 되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일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앞으로는 무슨 생산적인 그런 게 됐어요? 지금 그 일을 한다는 예, 예, 예. 어쨌든 그만큼 조직은 갖춰졌잖아요. 스마트 강사조합이라고 생겼고. 그게 왜 무슨 뭐 생산적인 그런 거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아니. 그 유료로 지금 돌린다는 거. 네,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여러분 관리는 그건 얼마든지 그냥 신입 온 사람들 뭐 월, 월 때마다 2만 원에 3만 원씩. 예를 들어서 저 프로그램 돌려주면 돼. 네, 강사, 네. 강사 해주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조직화 시킨다면. 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저것만 활용을 한 것보다는 네. 2단계로 접어들었으니까 네. 이제 하나의 어떤 액션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필요해. 목표. 이제는 목표를 하나를 지금 바로 못 정해도 안전 창업이라는 것을 이따가 큰 타입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 사용을 가지면서 하다 보면 협의체의 안전창업이 될 수 있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스로 계속 이렇게 자리를 모으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어떤 걸 놓고 시작하면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SNS가 어떻게 보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면서 그 목적이나 이런 우리가 이걸 배움으로써 다른 분들이나 컨설팅이든 어떤 수익 나올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갔을 때 배우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더 커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예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 네, 지금 뭐 지금 저 태풍 불어가지고 난리 나겠지만 그런데 바로 어떤 그런 그 실행을 옮기려고 그러면 이런 뭐 어떤 농가 이런 데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홍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글로 통하고 우리 협의체에서 홍보해주고 홍보 집중적으로 해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얼마 이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제 일부 농가 시골에 네. 농가 이런 단체하고 우리가 이제 협치가 구성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홍보해주는 차원 네. 이런 차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매출 네. 매출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정도 거기에 그 우리가 홍보해서 얻어지는 매출 네. 거기에서 이제 프로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자체하고 아 뭐지 뭐 농산물 우리가 저 온라인으로 해주고 네, 그러면 현실적이라는 거지 그런 것은. 왜냐하면 그거는 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한두 명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 따라가면 되고. 네. 그런 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이런 특히 이런 그 바다에 나오는 그런 거 해산물 같은 거 식물들 이런 거 가능하거든. 해산물 키가 조금만 우리가 그런 것은 길게우리면 네, 현실적으로 바로 이룰 수 있는 거. 그럼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이걸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협의체. 이렇게 하면 또 좀 있어요, 조금씩. 네. 이제 여기 1번이 되고, 여기 2번이 되고, 여기 3번이 되고, 아이덴티티 프로필 세우는 부분에서 이제 뭐, 다까지 좀 포함이 되는데, 링크나 프로필 세우기와 그룹 만들기, 인명 만드는 방법, 그리고 페이스북 프로필 세우는 거하고 타임라인하고 그룹까지,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활용하기가 하루는 안 돼요.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고, 트위터 부분 프로필하고 사용 방법 용도 부분, 기본적인 거, 그리고 애드워드 봐서, 이거 맞죠? 트윗 애드워드 맞나요? 그래서 활용 위해서 트윗단부터 해서 활용 관리하는 방법, 이 부분, 그리고 시니어 넷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기본 부분 쫙 들어가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을 해놓으면 그 업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링크나우하고 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 같은 거 다 해놓으면 그냥 다 존재가 되니까 쓰는 게 엄청 좋죠. 구글 아카데미로 할까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 검색 그리고 지메일 그리고 또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해야 돼요. 그것도 캘린더부터 해가지고 네, 쓸 거 있을 거 안 쓸 거 뭐 제대로 캘린더는 쓰거든. 지메일 캘린더 뭐 그거 플러스까지는 안 쓰는데 플러스까지 써야 되는데 플러스도 행정기능하고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저거는 우리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이준 선생님이 이제 저 부분을 이제 진행하는 거고 네. 이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많아요. 자, 구매는 현실적인 거 지금 당장도 지금 뭐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특색 있는 걸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하면 경쟁이 반대.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홍보만 조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한 공연단. 북한 공연을 우리가 좀 요즘에 이제 고등학 생들이 많으니까 내가 뽑아가지고 자선 공연처럼 해서 북한 그 춤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연말해가지고 공연 받는 거예요. 남한 땅이. 수익을 다 연결되거든요. 왜요? 공연이 하도 많아서. 지자체에. 그런 게 특색 있잖아. 북한 공연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고 아는 얘기가 제가 이게 북한 예술을 한 장르가 되고 지금 이렇게? 그걸 좋아해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선호하지. 미래에 대한 교육이라서 네. 근데 북한 문화는 문화가 아니고 남한 문화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 지자체에서 네. 그런 어떤 행사 지자체가 행사가 많아. 네네네.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 가수 부르고. 그렇죠. 국내에 무슨 공연단 부르고, 알장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이제 특색이 있는 거라서는 뭐냐면은 북한 예술 공연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테마로 해서 우리는 한다는 얘기지. 네네.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니, 출신인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거기 출신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뭐냐면, 의상만 갖추면, 아, 이런 빈 공간에서 연습해가지고 공연 나가면, 공연으로 나가지 모여도, 그러면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되는 말. 아니, 그냥 없으니까. 없으니까. 나는 그런 구상을 많이 해.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북한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 상관없이, 북한에서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무슨 각종 공연이라든지, 그거. 그건 충분히, 근데 이제, 알고 싶어도 모르잖아요. 알고 싶어도. 네. 아, 북한은 이런 조직이라구나. 이런 조직이라구나. 지금. 이거를 우리 남북 간의 교류가 되는 거냐 우리가 민간 그런 어떤 그 세력간도 되는 그게 이제 연구도 있어요. 연구도 있어야 돼요. 연구도 있어야 돼요. 연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중복해서 우리가 중간에 그런 어떤 조세역을 한다. 그런 개념이 되고 그래야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단체에 우리가 제안서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지금 질문도 나오고 문화부 같은 거에 이런 걸 많아 따로 조금 연구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 참고로 못 들었지? 아니 이제 그걸 뭐 다 이제 공감했던 내용이고 저것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 당장 뭔가 좀 특색이나 사업할 거리가 없냐면 그때 가서 그러지 이제 지금 말씀은 한 예를 들어 그러면
거꾸로 하면 그럼 추진력을 쓰고 나가면 힘들어. 그러면 추진력을 한 달 하면 돼요. 한 달이면. 그때 승인 나가면 안 되고. 네. 그때 승인 나가면 안 되고. 지금부터 나이 때문에 정리해놨다가. 네. 그치. 실현 가능성 있는 것부터 실현을 해보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간장과 맞고, 후단장 맞고 쭉 맞춰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공연하시는데도 공연한다 그러면 또 금방 되는 거고. 뭐 이름이 많아지면 팀도 나누면 되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또 단체가 되면서 기회를 되면서 지금 시작하는 데서 기회를 지금 개콘에서 보면 북한 공무원이잖아요. 세계에서 그러면 똑같은 건데 그건 패러디가 아닌 그 실제를 보시는 얘기거든요. 이건 한 얘기가 그러고 틀렸네 그거. 아니 나는 그걸 구성을 예전부터 이제 했던 건데. 네. 그럼 뭐 혼자 뭐 이제 구성하고 있었지. 어차피 이제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데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럼 기왕 이제 한 1년이 들어갔는데. 그냥 뭐 시간 때우는 것보다는. 네. 그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루어내야 된다. 그분 지금 이제 2분 만드는 것도 이거 전체가 끝나면 2분 만드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이제 사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작한 사례. 또는 이제 조금 더 성공한 사례까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다거든요. 함께 이네들이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배워서 지금 이렇게 활용했더니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만들면 저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결과. 저는 쇼핑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쇼핑몰 하면 되고. 쇼핑몰 시작했어요. 아직 안 했죠. 쇼핑몰은 아이템 찾았어요? 아이템이요? 이베이에다가 아무거나 올려볼까. 아니요. 이베이는 한 6개월을 봐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이게 뭐 차근차근 실적이 쌓이는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죠. 그냥 그래서 하나 그냥 올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내가 라인을 확실하게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그 라인을 확실하게 찾아야 그걸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그거. 사실은 저기 저거를 보니까 마스크팩, 여성들 마스크팩 있거든요. 예. 지금 저거 많이 쓰고 소비재고. 그게 이제 보니까 1,000개 주문생산인데 1,000개가 최소 수량이에요. 하나에 500원, 제일 싼 게 하나에 500원이요. 그러면 수량은 1,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참고? 50만 원 아니면 다르다. 한 개가 1,500원짜리도 있어요. 걔는 이제 1,000개는 150만 원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지공동을 안고 해볼까. 그러면 내가 수요일에 지금 첫째 가능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지금 제가 뭐예요? 온라인에서 이제 팔려면 뭔가 도드라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그것이 안 되면 뭐라고 무조건 광고 아니야. 첫째 싸다 싼 거. 싸든지. 아주 특화라든지. 얘는 비싸도 이걸 한 번쯤은 해보자. 네. 야, 이거 짜니까. 예. 네. 내가 조금 많으면 버리면 되지. 그 중에 하나, 아주 싸든지. 아니면 이게, 공부도 비싸지만, 내가. 그럼 갑자기 재고가 없어야 된다고, 재고가. 재고가 없게 하려면 지금 그 경우는 내 브랜드, 내 포장대가 있어야 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나는 브랜드 없이 시작하라 그래. 그러면 이래 주느냐 이거 안 따집니다. 아니겠어요? 아니요. 브랜드를 없이는 메이커. 내 상표. 네. 내 상표를 찍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저 주문량이. 네. 최저 주문량이
얘네들 금액은 이미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품명만 써있죠. 유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 폐기라든지 뭐, 또는 목표 폐기라든지. 그럼 어차피 지금 저, 이거 이 자기네가 그냥 나오는 건 그렇게 나와요 지금. 아니 그거 그렇게 팔아 이거 처음에는 그러면 제도도 필요 없어요. 그 사진만 올려놓으면 돼. 아시겠어요? 물건도 계속 되고. 그럼 아 내가 그 한때는 천일을 살 이유가 없다고. 시장은 말만 오는 거지. 대신에 그분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대개 또 이 저 뭐야 그 패턴이 있잖아. 사는 패턴이 있잖아. 구매 패턴이. 예. 500원짜리가 그러면 500원짜리 하나 달랑 살까요? 5,000원씩 살까요? 5,000원씩 사죠. 그렇죠. 바로 그거는 구매 패턴이 너무 거리에 맞춰서. 그러면 10개 하면 100만원 정도 쓰면 천개 아닙니까? 근데 10개만 하나는 최소한 10개 정도는 5,000원 정도는 하니까 그러면 저 뭐지? 5,000원 구매하면은 택배비 내 부담이나 너 부담 예를 들어 5,000원 구매하면 근데 3만원 구매하면 오케이 택배비 우리가 부담 예를 들어 그런 조건을 붙여서 내가 재고지 장사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경우에 근데 정말 내 브랜드를 갖고 싶어 강민정의 뭐 예를 들어 그럴 때 그게 1,100원 안 되는 최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부정에 얘기하면 딱 돼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왜 최소 수량이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연락처를 합성 붙이는 거 이 그 제품에다가 그러니까 최소 수량이에요 왜? 코단지 인쇄하는데 합리적으로 그 천개 정도 해야 인쇄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필요 없다 이거야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은 주문이 안 되면 생산을 안 하는 분이거든요 주문자 생산 오케이 아니 좋다 그러면 그럼 왜 그 사람한테는 매달리냐고요? 아니 근데 마스크팩은 퀄리티가 좋거든 그건 술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뭐 좋은 지금 그 마스크팩은요 예. 만들기가 엄청 간단한 거 이거 별것 아니고 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화장품 정도 차던데요 뭐 화장품 정도 초등학생 정도 만드는 것만 아니고 초등학생도 만드는 거 아니고 그 간단한 거예요 그게 이걸 그러니까 너 저 뭐라고 좀 얘기했잖아 그래도 하는 방식이 뭐가 예. 난 지금 소장품이 하고 싶다 예. 자 120만 분만 할래 예. 대 한 대 예.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럼 몰라 내가 다른 데 찾았는데요 그러면 그 샘플은 어떻게든 수입 입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명령을 이거 이렇게 만들자면 알았어. 아, 그거 만들자고 했냐? 그런데 분자가 원래 다 나오는 이거 뭐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 돈 안, 그게 지금 안전창업이라고 바로 하고 내가 재고 없이 자금 투자 없이 그러면 민표가 신중인데 왜? 나는 그 내가 돈을 내가 넣어주고 공급은 주문한 거에 대해서 어차피 자 뭐지 저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 돈 안전하잖아 그것만 남들한 교체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돈 내가 받 선지급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거래가 되는 건데 일단 선지급을 해야 되겠지 왜 소장품이 하면 받을까 그럼 지금 이렇게 결제될 때까지 그 방법만 되었는데 사실은 그림은 된다고요 그거 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150만원 150만원 한 푼도 없이 낸다고 말해 있는 그 어차피 그게 샘플 내면 있을 거라고 샘플? 예 샘플은 있겠지 샘플 아 그래 샘플은 있어야지 지도 장을 하고요 예 그쵸 그거만 들고 돌아다니지 어쨌든 그 돌아다닐 거는 바로 그거 사진 찍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저 매력을 느끼게끔 뭐가 전달이 돼야 그게 첫 번 주문 최초 주문이 그런 게 관건이에요 온라인 장사는 그게 6개월에 1개월에 상관없어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리스크가 없잖아 지금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광고 이런 건 지금 전혀 배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제하는 얘기예요 대신에 차라리 저 뭐지
뭐 5천 원 정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한 달에 뭐좀 얼마야? 100% 떼어지고. 아니 그거도 아니에요. 100%도 아니고 내가 경매가 됐든 이제 뭐 즉시 제가 구매하는 그거 됐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일주당 또는 2주당 한 달당 그거 그 이제 광고를 내는 게 있어요. 그 광고라는 건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몇천 원이라고 20 동안 몇 개 아니라 그 뜨대급 그 제품을 그 핵함을 나고 몇천 원밖에 안 된다고요? 아무튼 뭐 5천 원을 당장 들어가서 내가 판매자 등록을 받아서 나오니까 그거는 미시에 들어가면 어쩌면 전에 한 번 먹었던 건 일주일 이상 해. 예. 이해되세요? 예. 살 사람은 어차피 검사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팩. 그치. 마스크 팩. 마스크 팩. 네. 그러고 들어오지? 네. 뭐 화장품만 안 넣는다, 내가 해. 네. 그 마스크 팩 안에 내가 그걸, 날짜별로 하잖아요. 네. 그런지, 이게, 일주일이나, 오늘 마감되는 게 있어요. 시작했지, 2주 전에 했으면. 그 내일 또 마감되는 게 있어. 네. 근데 그걸 한 달이나 계속 해야 끊이지 않을 거 아니야. 네. 하나만 굉장히 던지는 방법이 있냐면, 한 일곱 건, 열 개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이게 다 반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 채도. 나중에 나오면, 바로 그게 끝나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광고가 아니라 내가 제품 등재해서 판매 등록을 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광고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 등록이 아니니까.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걸 날짜별로. 그러니까 돈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에. 돈은 계속 돈 단위로 돌아가게끔. 그러면, 거기 뜨는 거는 돈 8개로 뜨는 거예요. 날짜별로 순서대로 뜨는 거니까. 마감 순서대로. 마감 뒤에 나면 맨 날이 나온다, 이 말에. 마감 날짜 뒤로 갈수록. 그래서 생각에는 별로 좋은 아이템은 아니에요. 워낙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그게 뭘 찾는 분인가요? 아이템.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이제 안전사업에 대해서 강의할 때, 설비나 아니면 지출이 없는 아이템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지식상조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을 들려야지 돈이 안 되니까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처음부터 마스크팩을 소개를 구입했어요. 근데 안 팔면 어떻게 할 거고요. 그냥 안 구하지. 그거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리스트를 했지. 그 리스트가 처음에 작더라도, 이게 커진다는 거거든요, 점점. 아니, 잘 돼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업체에서 하다 좀 잘 되다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되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걸 다 내가 엎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엄청난 리스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이런 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리스크 없이 시작을 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쇼핑몰 뭐 단독 구매인걸? 오픈마켓? 그러면 그냥 카페24를 하면 되고요. 아니, 쇼핑몰? 쇼핑몰로? 네. 아까 이제 카페24를 하면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최소로 변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생각은 저는 그래요. 지금 갖고 있는 재능이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활용하는 걸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뭐 강의하시는 거, 심리나 NS 쪽, 그리고 영어 중이시니까, 그거 누님은. 나는 그거 없잖아. 지금 홍보 마케팅 해주고 있으시잖아요. 블로그 쪽으로.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찾아가면 안 되니까. 가르쳐드릴게요,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응용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으세요. 처음에 뭐 잘하시면은 커지니까 손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이제 관리하시는 게 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더라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인간은 살찌기가 안 되잖아요. 비례야 그냥 시간의 비례. 근데 왜 한 번에 얼마 이렇게 받으셔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그 협의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는 쇼핑몰 하나 우리 협의체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한번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제품 뭐 그렇죠 그런 데서 저는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여기 파인드 강사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 뭐 잘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정리해서 그쪽을 좀 표현을 좀 좋을 것 같고 영어 쪽 해서 지금 우리가 4명이더라도 4명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얘기가 다 나오네. 야, 소문도 치면 여기 내 낙하와의 제일 크게 내가 사진을 올렸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제가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아,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열이 이제 올라오네. 어차피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 소문 여기 좀 나오죠. 여기 그림들, 사진들. 네. 여기 내가 1년에 지금 강사들이랑 다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1년에 내가 떴어요. 떴는데 아, 이제 뜬 상황이라면은 떴는데 이 여기서 쉽게 되면 한 여기 한 내려가서 사진 몇 달 후에 아 지금 이제 내렸어. 아 뜬 지금 붙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네. 근데 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3-400명 되는데 엄청나죠? 되는데 거기 한 5% 정도만 쉽게 일을 한다고 보면 돼. 나도 여기서 한 달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들어왔어. 뭔 얘기냐? 나는 맨 앞에 돈을 제일 많이 주고서 띄웠는데 그렇게 5%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그 5% 외의 사람들은 들려간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했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5, 6 사람 나왔어, 이번에. 나와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강사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1일날 이번에 발족식 하는데, 그렇게 이준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분쟁은 지역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체가 하는 거라고. 기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 선생님이 주무가 되는 주무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노출 보면은 여기 상단에 여기 지금 밑에 이게 프로필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주무가 나갈 거예요. 95명은 다 끝나고 5명밖에 95명 아니고 이제 100명 중에 95명이 그러니까 적이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몇 사람 안 돼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돈을 예고하는 건데 지금 코리아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 이제 우리 여자 지금 많고 숫자가 여기도 많이 28밖에 안 먹었어요. 코리아 강사? 나 차장이 28밖에 안 먹었어요. 원인이 쓴 거라니까요. 우리 자체에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코리아 강사가 있지. 코리아 강사가 이 아까 그 파인드 그 코리아 강사 코리아 근데 그러니까 그 파인드를 보고 이걸 만든 거야. 그렇지. 나는 이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왜로 만드느냐. 요 기능을 내가 못 만드니까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이제 됐으니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바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강사들 내가 싹 수도 없이 있고 좋아요. 우리 있는 강사들만 해도 되고 그래서 어디에 기술을 하나 그러니까 저기랑 또 겹치잖아. 스마트 강사조합 거기하고도 상대가 있는 거죠,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상관없나? 괜히 또 경쟁 뭐, 무엇이고, 무엇이고. 아니, 경쟁이 아니고,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늦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가진 법칙을 정해야죠. 뭐, 매달 두 개 이상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야죠. 그쵸.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너무 많아요. 보면 살았는데, 그거 쓸까요? 불빛점 시어점 키냐? 괜찮네. 그것도 언제 남았대요? 한 2, 3일 냈어. 불빛 좀 시어줄 필요야? 네. 이 정도 좀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다른 게 필요하면 이제 뭐 벌써 안 됐어. 근데 저기 가면 지금 여기는 다 보시면 그 저런 게 없어요. 뭐라 해야 되죠?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소셜 네트워크 분야는 하나도 없다고? 아 지금 보면은 감사하고 없다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홈페이지 자체에 소셜 단지도 없고 이렇단 말이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운영에 사용하면 엄청나게 크다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페이지까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버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해놓고 그러면 효과는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조금 소극적이에요. 이거는 다 강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코리아 강사해야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했을 때 이 내용이 키워드 광고로 노출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노출하지 않고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이건 규모가 좀 클수록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줘야죠. 네, 그러면 뭐 강사 보라고요? 그래 협의체? 강사 협의체 이렇게 하면 돼. 일단은 이제 이거는 그 가칭이에요, 가칭. 이렇게 만들면 되죠. 가칭이에요, 가칭. 네, 그러면 2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협의회 발족식을 하는데, 강사협의회 발족식을 하는데 이건 예정된데요. 근데 이제 저런 거 아까도 홈페이지 이런 걸 지금 뭐 그러면 아직 구상 안 했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합쳐서 하면 어때요? 이러시니 뭐 어떤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강사님 몇 명이 어떤 이제 다 이제 다르지. 선정형 뭐 네네 네. 다 자기 관리 자유관리 뭐 심지어 자유관리 뭐 경기별로 뭐 철학 뭐 다 있죠. 다양하게 내려와서 하면 연달아해. 정말 그럼 좋잖아. 그런 사람들 같이 그런 저거를 하고 가끔씩 준비해서 강의를 한번 사야 그러지. 일단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어때요? 이 강의 이렇게 좋아요. 조금 하는 것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우리 선생님 시험님 아니고 그렇잖아요, 선생님 아닌가요? 협의체 체하고 그리고 여기 불비 모임 협의체하고 이렇게 힘들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면 되잖아요. 만들고 그 회사체 비교 모임에서 지금 이거를 인력들은 저 홈페이지 구축이나 뭐나 기술적인 면으로다가 홈페이지 안 만들 홈페이지를 만들 때 킴스케어를 만들 거예요. 킴스케어나 킴스케어를 하는데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만들고 모바일과 같이 만들면 효과가 엄청 클 거예요. 아까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다른 데서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홈페이지를 아니요 이제 홈페이지 만들 지금 여기 지금 홈페이지잖아요. 거기에서도 개인 홈페이지 만들 수 있다고 강사야 홈페이지 아니 우선은 전체 페이지 전체 만들는데 그 다음에 링크 걸어서 여기다 그 클릭 하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아니 그 링크는 다 이제 그건 가능한 거예요. 홈페이지가 없으면 맨들까지 줄 수 있잖아요. 돈 없이 그러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클릭하면은 이 분야에서 말하자면 갈 수 있는 그냥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안 그래도 킴스키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강민정 씨도 바로 킴스키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남의 홈피 만들어주면서 돈 받고 만들어주는 거를 관리까지 홈피를 만들어주면서 관리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 또 저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킴스키 우리 엄마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워킹 하나 있어야 돼. 어떤 거를 하나 만들 건지를 해놓고 그 밑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런 그 사업거리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다든 아까 같이 이제 그런 공연팀 또 이제 뭐 아까 그 농어촌 연계 홍보팀 홍보부서 이렇게 그 들어가면 이게 짜임새가 있어 진짜 혼자는 거거든.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시험만 하면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그 4시에 내가 이제 만나니까 토요일에 발족하신다고요? 31일 날 발족에 하면은 내가 이제 우리 팀이 있으니까 같이 구축해서 만들자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좋다 그러면은 하고 뭐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뭐, 양, 받는다 그러면 따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홈페이지 구축부터 들어가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면, 홈페이지 자체가 노출되게 그냥 홈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방식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키워드 광고에서 노출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형태는 만들고 내가 그 내용 올리면 다 노출되는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티스톤이나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뭐 노출시키는 거야, 뭐. 노출보다는 광고 마케팅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광고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좀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 협의체처럼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워크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기획을 해놓은 게 뭐냐면, 내년 이제 강사 협의체가 이번에 그 강사 모임이 발전이 되는데, 이 연말에 강사, 전국 국민을 위한 동지부여, 열정 강의 페스티벌 해가지고 하나 좀 준비하려고 제가 그걸 이번에 가서 계획안을 내려고 그러는데, 무료 강의 페스티벌. 그 무슨 그, 무슨 그, 가요 무슨, 그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해. 네, 오디션 하듯이, 예, 강의 페스티벌. 그래서 그냥 쓰면 되지 뭐. 그 쓰면 되지 왜 갑자기 할까요? 제안하실 거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내가 지금 작성 해놔서 제안하려고. 네, 저희 거기에 우리가 며칠 안 됐어요. 이거 저 계속 생각하니까 막 뭐 뭐 스마트 강사 조합도 이렇게 있다고 막 그래서 나는 뭐 그게 이제 모르니까 그 내용은 뭐라고 내가 이제 작성을 해놨냐면 이번 주에 내가 제안할게 제2회 대한민국 수준 높은 강연 페스티벌 수준 높은 강사 협회야 이름이 강사 협회 이름도 재밌어 수준 높은 강사 협회 그다음에 수강사야 수강사 수강사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국의 열정과 희망 메시지 전달 지금 전국에 수정하잖아 지금 막 수강권도 나오고 이게 맥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하자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마지막 할부름이란 거 전국의 열정과 희망 메시지 전달 수준 높은 강사들의 강연 페스티벌 그래서 수준 높은을 좀 낮은 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해볼 수 있고 자 제목은 뭐냐 열정이 희망이다 제목과 제목을 정해놨어. 열정이 희망이다. 취지는 뭐냐? 수준 높은 강사들의 각 과제별 강의를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국민 사기와 경기 침체를 북돋아 세계 속의 중심 한국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온 국민 마음속에 열정과 감동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든다. 주관, 수준 높은 강사들의 후원, 뭐, 미인대중 평생 구입원, 또 우리 여기, 불비 모임, 불비 단체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또 한국종합 반화사와 사이버 뭐, 이렇게 많이 만드니까. 또 정부 기관에 또, 이렇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뭐, 문화부 산하에 있는 그것도 당신을 해시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장소 정하면 되고, 일시 정하면 되고, 이제 진행만 하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다 짜놨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안 많으니까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있으면 해가지고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얘기가 나온 거니까 진행해보자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공유하나? 뭐 공유해드리고 싶어 제가 지금 다 올려놨는데 지금 보면은 그 프리를 다 해놨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블록도 해놨고 페이스북 이외에 페이스북 이외에? 가입하세요 네? 왜 그만 드셔가지고 네? 그래 엄마 저 자랑질 싫어 자랑질 저 자랑질 같아 그리고 오케이 마인드맨 와지에 한 번도 안 써보셨잖아요 안 써봤지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해도 못해요 그냥 볼 수밖에 없으세요 제가 그냥 고객분만 해줘야지 뭐 이거 지금 오늘 행사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지금 아직 다 정리 못했어요. 일단 넣어놓을 테니까
그러면 그 일단 아까 여기 나온 거 그 강사님들이 뭐 홈페이지 만들고 추가하는 걸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가서 거기 하겠습니다. 네. 네. 클라우드. 그리고 뭐 했지? 그 생방송. 클라우드도 괜찮아. 드라이브까지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제가 좀 약해요. 잘 보셔가지고 잘 쉬어야 돼요. 유스틴. 유스틴은 이제 두 가지로 갈 거예요. 1번. 그리고 클럽에서까지 다 할 거고요. 아프리카 TV하고, 또 뭐 할지, 올려올 내용 할 거고요. 그리고, 큰일 나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누가 있을까요? 또 봤네요 아직도. 되게 많아요. 지금 요거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좀 빠진 게 뭐가 있나. 지금 유튜브 돼야 되는구나. 유튜브. 그럼 스마트 강사 그거는 지금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주호님 어느 정도 했어야 됐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홍정호님 요즘 안 하시던데? 빠졌던데? 네, 빠지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게 뭔가 활성화되니까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느끼는구나. 나도 적극적으로 내가 가입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네. 그 내가 되는 지금 제 축이 정원이 선생님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정희 기장이 주축이 누구야? 준호님이랑 준호님도 있고 또 내가 보는 사람 있는데? 이정희 대표 아까 저하고 정원이 선생님하고 이상하고 정원이 좀 빠졌다가 수혜도 힘들 것 같아서 시험 보는 거 있어가지고 빠졌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성호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요? 아니요, 선생님하고 있어야 그 몇 명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호수한 지능원에 있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그분하고 거기는 잘 대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의는 하고 있어요. 그 강의는 호수할 앞에서 근데 이제 12월 2일이면 그게 발쪽이 되고 어쩌고 하니까 거기 등록 만약 발쪽이 12월 달에 발쪽이 돼야 지금 그걸 위한 지금 준비물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발쪽이 되면 보다 이제 구체화 될까요? 그때서야 현지와 뭐 지금 한 2, 3년이 된 것 같은데 발쪽이 이제 돼요? 조합은 지금 그 조합 법대로 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법이 지금 12일자로 안 바뀌어서 12일부터 이제부터 발효가 돼요. 그러면 조합이라면 3년도 조합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옛날에 조합이 되려면 100명이 지금 숫자가 돼야만 조합이 되는데 지금 3년도 예를 들어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사수합을 아니, 조합체를, 뭐가, 어떤 조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개념하고 다른 게, 이제 강사 협의체, 강사 어떤 그 단체, 사업체만 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조합과 관계고. 그게 아니에요. 그 조합을, 조합이라는, 등록을 해서, 바꿔서 하는 것 중에는요, 조합이 돼야 승차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받고 이제 이렇게 났다. 아니, 아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수익사업 자체를. 개인 협의금 협의금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법인 청와대든 뭐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하면 개인이 일뿐 아니에요. 그런데 조합이라면 조합은 모두가 환가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럼 그때 옛날에는 조합은 100명 이상, 최소한 100명 이상. 이 대야만 조합이 발족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뭐 어떤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기업 강의를 나간다든가 이런 건 지금 뭐 못하는 거죠. 이런 때문인 거. 아, 그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많이 할 수가 없어. 누가 만약에 이 영수증 말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도 불빈에서 협의체 선생님이 말씀하신 협의체라는 게 결국은 조합의 이름으로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조합으로 출발이 가능하다고요. 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협의체라면 등록 안 된 단체로 되는다라고요. 근데 조합이라면 등록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사업 개념하고 다르고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 개념은 달라요. 조합하고는 다르죠. 바로 할 수 있어요. 다르죠. 그래서 아까 사업자 개념 저런 개념이야. 저기 나왔던 그렇죠. 이거는 사업자 개념이 저기 아까 나왔던 사진 좀 많은 거 사람들 강사로 등록해.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 이건 사업자 이건 사업자라고 이건 사업자 조합이라고 하는 그럼 대부분 하면 쉬운데 네 그건 가능한데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각종 지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르죠. 이게 한 거? 이제 그런 게 있고, 실적. 이제 이렇게 따고, 전부 사업을 따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정확한 건, 그런 게 이제 있어요. 여기 입찰이 가능하다고요? 입찰도 가능하고. 조합이면? 예, 근데 이제 개인 협의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순계약밖에 안 돼. 사태 등록을 하면 그 개인들 그쪽하고 단체를 계약하는 거예요. 개인하고. 근데 조합이라면 조합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 조합은 구성원이 여러 명이니까 그럼 보다 공신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 명을 보다는 여러 명이. 그 강사 들어갔을 때는 아 거기는 그야말로 강사들이 수준 있는 강사들이 모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강사를 불러면 오케이 걱정 안 해도 돼. 강사를 아무나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 네. 추천한 사람이 그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조합 요청 하는 거예요. 지금 실력이 바로 그것도 조합이거든요. 근데 실력만 해도 참 발전하기 굉장히 힘들었지. 그나마 우리는 그나마 이제 인원을 구성하니까 이제 15승 됐는데 그게 이제 완화돼서 조합법이 11일부터는 쉽게 이제 조합을 누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합을. 그래도 개 모임은 조합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개 모임을. 그래서 거기도 그 조합이 발전이 돼야 좀 하면서 그때 이제 아마 보다 구체적으로 이종의 시험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순서,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아직 그런 걸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국 여행은 없는데 이종희 씨가 지금 여기저기서 SNS 관련 강의를 우리가 봐도 지금 혼자를 다 뛰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그럼 당신은 뭔가 하는데 보다 보다 다 할 수가 없잖아. 지난번에 그 안양 시청인가에서 안양 안양 시청에서 의뢰가 왔었는데 뭐 좀 문제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걸 소화하려면 멘파워가 두 배씩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관공서에다 제안서를 내서 조합의 민의를 내는 거라고 지금 이정님 혼자서 내는 건 다르잖아요. 공직력 자체가 아니. 지금 이종님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갈 사람이 없다 이거는 지금 뭐 사람 많죠. 실력있는 사람들은 근데 실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강의다. 아 그 지금 수익 내는 강의입니다. 공짜 강의는 아니었어요. 의뢰인데
나름의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와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청 같은 데서요. 그러면 이건 또, 우리 강사 이제 정리해도 다 하는데요? 그럼 정리하면 되지 뭐, 지금 여기까지 탔으니. 그거는 좀 숨어져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해야 될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컴퓨터 계산하기. 그리고 크롬 활성화하는 거, 이 두 번째 시간, 그리고 한 키. 한 키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한 시간에 됐냐고. 그리고 한 시간에 돼요. 우산이긴 하지만. 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거기까지가 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여기 하루. 하루. 아이덴티티부터는 한 시간씩, 요거 하루씩이에요. 하루. 다 끊으면 수요시. 기왕 이제 그렇게 짜는 거니까, 옆에다가, 주치가 한다든지 가지고, 시간까지 넣으면 좋기는. 어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아니, 이거 다, 이 아이템이, 하루야. 하루에 두 시간씩이지. 네모 카드라랑 두 시간. 아, 그리고 하루. 다 그룹인데? 네. 아. 요것도 이제 하루씩 다 들어가는 거고요. 요것만, 클라우드만 요거 하루. 또 유스트님 요거 하루, 요거 하루. 요거는 제가 좀 정리해야 돼요. 조금씩 더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벤트는, 이게 다 되면은, 스마트폰 100% 활용하기 또 해야 돼요. 스마트폰 연동하는 부분이 이제,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기준을 해서, 거꾸로 이제 또, 방향을 잡아야 되죠. 이렇게 되고, 이게 끝나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할, 두 가지로 할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하고, 카페 마케팅을 해가지고, 블로그 쪽으로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케팅하기 전에 이런 거 있죠. 만드는 거. 팀스토리하고 팀스키 만드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카페 마케팅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진짜 좀 확산할 수 있게 좀 하는 걸 좀 우러와서 좀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여기 보면은 모바일 만들기도 할 거예요. 모바일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강의하실 때 모바일로 이제 강의할 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표님이 이제 방법을 좀 가르쳐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시간 정도 하루 잡아가지고 이거 하고, 실습하고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거든요. 안전상황을 위한 SNS 배우기. 해놓고, 첫날은? 첫날은, 워낙 많이 써가지고 오늘 컴퓨터 계산하기, 튜닝 조합모음, 무선 잡기, 텐더링까지 이렇게. 이게 대안이잖아요. 뭐 컴퓨터에 있던 핸드폰이 있으면 이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강사 조합 아까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제 그게 얘기가 다 됐다, 그러면 그걸 자료를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이 무대하면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좀 기다리 들어갈 수 있어요. 짬짬이. 짬짬이. 그러면 강사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줘야 돼요. 다 듣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뭐라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시키면 좋구나 생각해요. 아까는 경우는 그냥 전화번호하고 정보만 쫙 들어가 있어요. 지금보다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연습을 시키고. 그렇죠. 우리 본인이 뭘 특기가 있다면 그게 뭔데 하는 거 들어와서, 아, 이게 뭐야? 오케이. 강과 초등이라는 거.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내용 검증이. 근데 그거 자기네가 한 거, 자기가 본인 사례이잖아요. 그 링크를 거기서 그러면 블로그할 때 뭐가 있으니까 우리는 링크해줘서. 그리고 그거 하나씩 해서 정리되면은 그거 이제 우리 지금 4명이지만 4명의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씩 이제 2급식으로 해서 정리할 거예요. 뭐 제마든지 누님이라든지 같이 하든지 해가지고 2급을 만들자고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안전창업 위한 SS 배우기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쫙 해서 정리해가지고 하자고요. 되죠?
안전창업을 위한 하면서 하면 좋지 뭐. 안전창업을 위한 SNS 배우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선수급 올라가니까 네. 나를 빼놓고 네. 안전창업을 위한 SNS 활용이라 그러면 SNS 실행 네. 실행 전략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 아니 여기서 지금 생각할 게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전략적인 배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모인 현재 사람들만 지금 계속 계속 돌릴 거냐고 뭐. 아니냐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게 하려면 저래라. 그게 이제 이런 게 문구 그런 거 잘하다 세련돼야 되거든. 그렇죠. 괜찮나요? 활용하기? SNS 활용하기? 아까 뭐 했었지 아까는? 실행 전략. 활용하기? 실행 전략 뭐 이렇게 나는 게 있지. 근데 실행 전략이면 조금 좀 철학적인 좀 어려워서 예,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강동창업의 SNS 그리고 배움 한다든지 배움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러나? 저기는 프렌치에서는 야, 뭐 알파 오메가라든지 예를 들어 예? 알파 오메가 SNS 마스터 한다 마스터는 이런 게 알파에서 오메가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 난 얘기잖아요. 알파에서 오메가 끝이? 그래 그런 거 써 알파에서 오메가 그럼 영어에서 알파 오메가 그게 A에서 Z까지 나오고 있고 그게 언제 볼까 그 배우기 다음에 나가 기자들에다 배우기에다가 알파하고 오메가 그 문구를 예 그럼 우리 마음이 들면 그냥 저기 여기 한글로 사면 되죠. 그 A2G형 전에 말하면 알파에서 오메가 A2G를 영어로 안 읽는 거 잠깐만요 저기 물결 아니요 SNS 배우기는 빼고 그러면 A2G만 되고야 말아 A2G 배우기 빼고 그 이거 이제 SNS A2G A에서부터 Z까지 아니 T.O 소문자로 T.O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는 거야 문장도 그렇지 A2G 그러면 어 괜찮네 저게 말로 아프지가 안전창업이 보인다? 맞지? 김호철님의 그분들 저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아 똑같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그분들이 SNS를 알면 안전창업이 보인다 그분들 SNS를 아 안전창업 같은 것도 똑같은 얘기 쓰면 안 돼 다른 걸로 우리만 아는 안전창업이고 문구를 다른 써야지 안전창업이라는 말 대신에? 그럼 똑같이 있으면 안 되지. 그 각종에서 당연히 빠라니 그러지. 왜 진짜 창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안전 창업인데 안전을 다른 용어로 창업을 위한 SNS A2 아니 그것도 괜찮은데 문구만 살짝 바꾸면 돼. 완전한 완자 사실은 이제 한문으로 완전한 완자 쓰면 되거든 우리는 완자 쓰면 돼. 완전 창업 아까 완전 창업 그렇지 살짝 바꾸면 되는데 얘네도 비슷하니까 한번 바꿔봐요 완전 창업을 위한 이제 잠깐 바꿔주면 되는데 저건 그냥 완전한 창업이 아닌가요? 완전한 창업을 위한 SNS 안전한 창업 안 되니까 완전 여기서 이제 살짝 바꿔야지 조금 곱스럽게 문구를 써 완전히 좀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마침 이거 아니 이게 이제 안전이라는 개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잡을 수 있죠 무자본 미래 창업을 위한 SNS 이제 미래는 괜찮지 안전이 안전보다 한 단위 이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게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미래 창업을 위한 SNS의 품질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요즘에 미래적인 미래 지향적으로 완전 생각하지 않잖아 미래 낫고 미래 상황을 위한 SNS의 투자
미래 창업이라면 어디서 뭘 쓰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아니 안전 창업이라는 말은 다 써요. 이용주 선생님이 쓰는 거. 네, 맞아요. 그 말은 다 쓰는데 미래 창업을 해야 돼. 중요한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사람들이 근데 미래 창업이라고 들어가면은 그게 네. 폭발적이면서는 대중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미래라는 말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미래 창업이란 말은 따로 없고 창업이라는 창업 차라리 창업이라는 말만 그냥 창업을 위해 이거 잘 안 들어 빼면 오히려 얘기네요. 그냥 창업은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수식하니까 차라리 창업을 위한 SNS A2G 하면 알파소메라로 네. 이것도 이제 아예 알파소메라 검색하면 기호가 나와요. 알파하고 오메가가 이 오메가 식이 있잖아요. 이거 예, 예. 그거 알파가 이거거든. 예, 예. 그게 기호가 있다고 있지 예, 그거 찾아서 예, 지금 키포인트가 예. 이제 여기서 보는 게 창업 SNS 예, 창업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미래가 들어가면 미래 창업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 건지 이랬으면요 이 인력이 우리가 제목이 중요하니까 제목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약자로서 되거든 예를 들어서 미래 창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안전 창업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전 창업을 새로운 안전 창업을 위한 새로운 안전 창업을 이렇게 들어가되 이제 새로운 안전을 다 못 쓰잖아 그러니까 줄여서 세안, 세안 창업을 위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줘도 된다는 얘기지 약식으로 세안 창업 그러면 새로운 안전 창업이라는 얘기들은 근데 세안이라는 게 뭔가 봐요 새로운 안전이다 새로운 안전 그 기존에 해왔던 안전하고 다르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세안 창업을 위한 화면 완기에 관한 얘기잖아 이제 세안 네, 느낌 좀 괜찮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그렇게요 세안이면은 느낌이 좀 세안 창업을 위한 세안전 창업을 위한 거에도 되고 그 문구를 조금 고민하려면요 좋은 게 많이 나와 안전 결국은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름의 승부가 갈라져요 미래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리스크 없는 창업이든, 리스크 배제 창업이든, 결국 지금 그게 안 되거든.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어에서는 non 리스크 하면 돼. 그러게요. non 리스크 창업. 이거 한국어로 리스크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말이면 차라리 또 무리스크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한자어로 그걸 낸다 그러는데 지금 안전의 말을 왜 다른 말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이프티 그러죠 리스크 배제 그 리스크는 아예 그냥 치우고자 리스크 배제가 낫겠다 리스크 배제는 네 그러니까요 리스크 배제 리스크 배제를 영문으로 이제 앞에 자만 해서 어떻게 나오냐 이제 존나다 아 근데 이게 나는 non 리스크라고요 리스크가 손실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손실 위험이라고 리스크야 위험이냐 근데 N 위험 배제 자의 NL이라고 NR 이게 non 리스크가 N NR이지, NR. NR 창업을 위한 노리스크. 그렇죠. 노리스크를 위한 노리스크라는 게 개념은 노리스크예요. 리스크 없는 창업. 그런 의미. 영화 창업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제 SNS부터 APG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근데 한국으로 들어가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너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앞에는 한글이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리스크 자체가 지금 모임을 건다는 얘기는 투기
원래 모험의 개념이라고요. 모험. 리스크가. 그,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야만 참아보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그냥 안전 참을 내가 그냥 쓰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그냥 얼른 알아듣고 싶긴 한데. 근데 행복 창업을 위한 SNS는 어때요? 네? 행복 창업을 위한. 행복 창업? 요즘에 뭐 칭찬, 뭐 행복 이런 게 키워드리더라고요. 요즘 행복이 키워드리더라고요. 네. 행복한 창업 어떨까 했어요. 행복 창업을 위한 SNS.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 아, 창업을 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행복 창업을 위한 SNS. 에이프트제. 유진 창업은 되게 큰 것 같고, 행복 창업은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우리 강선생님도 한번, 우리 여성의 감성을 한번, 아니, 고양이시만 왔어요. 강의 좀 해주세요. 나는 옛날에 일질 때, 목표를 끊어놓고, 그리고 한걸 받으셔가지고 내가 만든 게 가연이었어, 가연. 가연이 이렇게나 크게 볼지 몰랐어.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름이. 그 이름과 아름다운 문자거든요. 한 번까지 그랬으면 좋겠어. 써버린 것만 계시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핀을 느꼈잖아. 그래서 저 소중해. 그 창업, 저게, 넣는 게. 완전 창업은 좀 이상하려나? 그래서 완전 창업은 좀 이상해요. 그 끝이라는 얘기를 해. 끝. 완전한 것은 힘 끝이라고 그래. 네. 시작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안전이 일단 우리가 목표가 이건이잖아요. 안전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이, 행복도 들어가는 거고, 미래도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구가 뭐냐는 거죠. 안전, 미래, 행복, 이런 걸 포괄적으로. 올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창업을 위한. 다양한. 다양한 창업을 위한. 다양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나는 리스크로 진행이 필요해요. 진행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누가요? 그러니까 SNS로 위에서 청구한다는 SNS를 볼 때 사실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 가이드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저기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노 선생님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옵션이나 문화 그런 것처럼 너무나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 사람을 가이드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그 얻었던 거.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도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성처럼 SNS를 아니 그런 것도 창업 초보라든지 예. 최초 창업이라든지 예 뭐 그런 개념 이 앞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나 몰랐어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SNS를 맨 앞에 따놓고 예. 맨 앞에 딱 놓고 SNS 안전 창업을 위한 A2G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의미가 그것은 그러면 이제 SNS가 추가되어버리니까 예. SNS는 부잖아요. 예, 지금 이거 본데 지금 그게 추가되어버리지 SNS 그 경상하겠다는 의미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 근데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SNS A2G 그렇지. 창업, 이제 나 하나 나와. 예비 창업은 말이 나가 모르겠는데,
안전하고 참음만 바꾸면 되겠네. 안전하고 참음이요? 아, 이제 그 안전으로 창업을 앞에다 놓고 창업을 안전을 뒤로 놓고 그러니까 안전? 창업 안전? 네. 네. 이렇게요? 창업 안전을 의미해요? 맞아. 이것은 우리의 영상은 창업 되는데 되게 되는 건지 이렇게. 아니 예비 창업을 위한 SNS 창업은 창업 아니에요. 예비 창업은 이 자리를 벗어나야지 생각나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창업을 위한 에세이. 네, 거기까지 하고 저 앞에 주시면은 뭘 할지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놓고 그다음 이렇게 해놓을게요. 꿈으로 이렇게. 예. 그 수십원이 쓰는 안 쓰는데 지금 창업을 위한 에세이에서 NQG에도 개명별도 어디 많았거든 예전에. 네. 안 앞에 수십원 안 되는 게 없어도. 아 NQG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원래 공동 창업을 위한 에세이. 아, 네, 다 와라 이거지, 다 와라.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이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풍력기 자기가. 풍력은 창업이든지. 그 사람이 다 그럴까? 그러면, 그 공공을, 무에서 유를 표기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무에서 유. 앞에 동그리는 무, 뒤에 동그리는 유를 표기하는 그런 것이 없으려나? 빈동그라미에 빈 동그라미와 찬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럴 때? 영점 창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공공 창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땡땡 창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땡땡? 땡땡은 그렇지. 그냥 그럴 거 하면 될 것 같아.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 창업을 이제. 근데 창업 준비 위에 필수. 자, 이 무슨 일이야? 창업 준비 필수 SNS가 아예 수식어 없는 겁니다, 지금. 창업 준비를 위한. 아, 그런 말. 창업 준비 필수. 창업 준비 필수. SNS? 네, SNS, A2G. 그것도 컴팩트. 개명자. 컴팩트 네트. 네, 딱. 창업 준비 필수 SNS. 네. 그렇지, 창업 준비 A2G입니다. 창업 준비 필수. 창업 준비 필수. 필수. 네. 이렇게 하고. 아니, 아니. 그냥 필수 옆에다 그냥 컴팩트가 SNS로 A2G. A2G, 예. 창업을 SNS 필수다. 맞는 말씀인데, 너무 강하면, 필수 막 이런 게 떠나면 들어가면 강, 악세한 게 아니, 근데 출마시키면 좀, 저 수식어 없이 그냥, 우리 복합명사를 적용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유의 중요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유하고 무를 이 동그라미를 만약에 가지고 아 무에 대한 유니까 무에 대한 동그라미 여기다가 무에 대한 내용을 약간 그려가지고 네모를 하고 무는 유 네모를 하고 유를 동그라니까 무 N 동그라 이렇게 미용 이용하라고요? 아니 그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뭔가 이거를 특징을 시작하는 지 약간 가운데다가 될 것 같아요. 가운데다 내가 숨이 잠깐 되면 꼬리 안에다가 가운데다 만들어서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이제 이미지 안에 그 저거 없어요? 그 특수기구나 뭐냐 이런 거 그거 안 돼요? 미용 미용하고 한글 미용하고 한자키 누르면 안 돼요? 뭐라고? 일단 잠깐만 거기 클릭해봐요. 거기다가 네, 그 한자 키? 어, 네. 한자 키? 안 나오냐? 안 나와요? 네. 다시 한번 뭐 여기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요? 아니, 그 쿠키가 있냐 만져나 괜찮을 것 같아요. 무니까 무에서 유로 창업을 위한 SNS 근데 이걸 이제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걸 이제 그 기호처럼 풀어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무에서 유로 창업을 위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 그게 더 보기에는 더 사람들이 아 좀 의미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셜 창업 소셜 창업 소셜 창업 사람들이 창업을 위해 편안한 걸로 의미하세요? 편안한 걸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소셜 창업을 위한
소셜이라는 게 여기하고 접목이 되니까. 여기 소셜이 요거거든요. 이미 SNS에 소셜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그냥, 여기 뭐냐, 강태라면서도 그냥 편한 걸로, 그냥, 그래야 되겠다. 무작원 창업하면은 꼭, 뭐지, 저런 냄새가 나서 좀 그러는데, 강태라는 게 뭐라니 꼬시는 거거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요. 하면서 저거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자고요, 이제. 그래요.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쓰라고 하고, 이제 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오늘 벌써 아니, 이제 바로 지나고 많이 됐네. 시간 너무 조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네. Can you hear the music? Turn your speak.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체크인도 못했네요. 많이 했네요, 오늘 뭐, 정리를. 엄청.